어, 팩 붙이고 있니? 어, 뭐, 어, 자, 팩 띄고. 입에, 어, 먹는 줄 알았네. 자, 눈가도 톡톡,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화생남 김기수의 화알못 매니저 박지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기수 씨 영상에 더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선크림인가? 선크림. 어, 어우, 많이도 발랐네, 그냥. 네, 톡톡톡. 어, 눈곱도. 어, 자, 이거는 뭐야? 이니스프리, 어, 화이트. 아니, 아, 답답하네, 진짜. 응. 어, 이거 다른 색 화이트 같은데요? 이건 수정펜 같은 겁니다. 아, 어깨 너머로 배우긴 했는데, 구경만 해갖고, 뭔지 잘 몰라요. 네, 네. 이거는 컨실러. 컨실러, 톡톡톡톡. 컨실러, 톡톡톡톡. 잔망스럽게 콧구멍, 아, 콧구멍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네, 스펀지로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두들겨 주시고 아 계속 톡톡톡 톡톡톡 네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수염 있는데도 두들기고 있고 톡톡톡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입가에도 톡톡톡 계속 두들겨요. 계속 아 네 가지 색깔의 립스틱인가? 이거 뭐 어, 손에 발라보고 핑크색 같은 뭐 아무튼 빨간색 같기도 하고 어, 립스틱이 아니었네요. 인디언처럼 발라고 여기다가 아 이거 뭐 그 저기 색 저기 뭐야 홍조 이렇게 숙취 메이크업처럼 이렇게 어, 그거 뭐 흔들었어. 어 뭐 펄가루가 막 어, 좋아 보인다. 어 예 예 어, 뭐 이것도 톡톡톡 와 손이 손이 빨라요. 아무튼 손이 빠르는데 저 검버섯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뭘 갑자기 환해졌네. 네. 좋은 제품인가 보네요. 네, 어, 이거는 어우 너무 빨로 어, 립스틱이다. 립스틱을 바르고 또 거기 아까 저 보레칠한 건데 어? 또 입에 바르네? 입술에 바르고 엄마 찾아주고 턱 턱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턱을 턱이 조금 길어서 어 다음에 이제 어 이거 컨투어링 어 맞아 아 컨투어링이 생각이 안 날 뻔했어. 컨투어링 스틱 같은 걸 이렇게 바르고 다시 스펀지로 톡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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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다. 어 깜짝이야. 아유 들이대지고 아유 깜짝이야. 다음에는 눈썹 펜슬로 연필로 눈썹을 쓱쓱쓱 그려줍니다. 오늘은 일자형 눈썹 맞죠? 일자형 눈썹 눈썹 없는데도 막 그려가지고 눈썹을 길게 얼굴이 세로형이니까 가로로 길게 이거 들으면 나온다니까. 자 다음에는 어, 눈썹 칼로 눈썹 주위를 싹싹싹 정리를 해주세요. 어 인상 쓰네요. 어 남자다웠어. 아 까로꼬름하죠. 요렇게 정리하시고 다음에 어 거기 깎은 데를 다시 이제 깔끔히 오 칠한다. 오 갈색으로 변했어. 이야 오 눈썹이 갈색으로 변했어요. 오 갈색으로 변했고 어, 왜 입술 한 대 때려줄까? 내밀지마. 이번에는 어 팔레트에서 저기 저 색깔 핑크 색깔 톡톡 두들겨주고 아 눈썹에다가 어, 눈썹에다가 또 잔망스럽게 또 카발을 해주죠. 그럼 무슨 색이 되는 걸까? 어 그거를 그대로 눈두덩이에다가도 칠하네. 눈두덩이에다가도 발라주고 눈두덩이에다가도 톡톡톡 그리고 눈 밑에에다가도 톡톡. 야 근데 이거 눈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거? 아, 이게 또 기술이죠. 기술 들어갑니다. 어. 눈 위에도 톡톡톡. 아 이거 눈 가루 눈에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막 되게 아플 텐데 막. 네. 아, 이번엔 다른 색 무슨 색이었지? 아, 못 봤다. 아무튼 또 다른 어 갈색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눈이 쏙쏙 들어가 보이는데. 예. 네. 손끝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거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동글동글 그려가면서 예. 네. 아 힘들다 이거. 자 이렇게 눈 밑에를 또
바싹바싹 해지고 눈에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갔네. 눈꼬리도 살짝 해서 빼주고 그렇게 쳐다보지 마라. 그다음에 뭐야? 쌍꺼풀 라인을 그려주네요. 쌍꺼풀 라인을 또 그려주고 쌍꺼풀이 아주 진하게 한 2cm가 됐어요. 이번에 베이지색 같은 걸로 또 눈두덩이에 이게 반짝인가요? 아, 펄이 들어간 반짝이구나. 반짝이로 여기 눈 위를 톡톡톡 반짝이를 굉장히 많이 쓰네요. 반짝이를 써주고 아주 마음에 드는 표정이에요. 이것도 뭐야? 3C2 아, 이거 저거구나. 아, 눈 밑에를 이것도 그 액상 글리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자세하게 뭔지 모르겠고 아무튼 눈 밑에 위에다가도 바르고 그쪽도 눈 위에다가도 바르고 반짝반짝하게 그냥 블링블링하게 그냥 블링블링 김기수 되는 거네. 촉촉한 표정 보십시오. 이번엔 점막, 저기 점막이야. 나 그건 알지. 점막에다가 이거는 눈에 들어갈 것 같아. 눈 안 찔리나 저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하다가 눈 찔러본 경험이 있으세요? 혹시? 되게 아프겠다. 자, 눈 아이라이너로 점막 있는 데를 이렇게 쓱쓱쓱쓱 칠해줍니다. 한쪽만 칠했고 이번에는 저 무슨 색이야? 섞어서 두 가지 색 섞어서 갈색이랑 섞어서 다시 아이라이너 거기 칠한 데다가 위에다 덮어주네요. 덮어주는 건지 스머지 하는 건지 눈에 들어갈까봐 겁난다 진짜. 자, 이번에는 바비 브라운 알죠? 바비 브라운 유명한 가수 이름이에요. 토끼춤, 여러분 토끼춤 아시나요? 토끼춤을 만든 그 토끼춤의 창시자 바비 브라운. 바비 브라운이 만든 화장품은 아닐 거고 아무튼 바비 브라운 아이라이너죠. 이거는 아이라이너로 눈꼬리를 아주 날카롭게 빼고 있어요. 뾰족하게 그냥 뾰족하게 빼고 있어요. 섬세하게 그냥. 바비 브라운 난 참 이름만 들어도 좋아. 아주 노래가 신나거든요. 날카롭게 빼주고 있어요. 반대쪽 안 하는구나. 왜 졸려? 어우 깜짝이야. 오지마. 아니 하지마. 그러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이번에 마스카라로 쭉 올려주고 톡톡톡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살짝 아래는 이 버건디 색깔인가? 이거 좀 다른 색으로 아래 눈썹은 좀 다른 색으로 톡톡 해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하니? 이건 뭐니? 티도 안 나는데? 뭐니 이거는? 아, 반짝이 붙이는구나. 근데 아까 반짝이 바르지 않았나? 또 붙이는 반짝이를 눈 밑에 딱 하나씩 두 개 정도 해서 나 지금 울고 있다 뭐 이런 거 표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핑크색 그리고 립스틱 바르고 얼굴에 막 뿌리고 있죠. 막 분무기를 막 뿌리고 있는데 뭐 미스트인지 뭐 픽서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막 뿌리고 흔들고 또 앞머리 롤. 갑자기 순간 야쿠르트 아줌마 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 모자 쓰고 옷 갈아입고 이전엔 빨간색 저기 핑크색으로 톡톡톡 해서 혈색 조금 더 이 옷이랑 깔맞춤 하려고 일부러 저런 걸 하는구나. 모자 벗었다가 아이고 표정 먹었죠? 그래요. 네. 아이고 네 그런 표정. 네.
아, 힘드네 이거.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더빙을 맡은 김기수 씨 매니저 박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